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연극을 전공을 해서 주로 어린이 청소년을 연극으로 만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우이자 창작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우 이미라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배우 생활을 계속 쭉 해오다가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혼자 글 쓰고 배우 출연하고 연출하고 한 1인 단체 날랄라라는 단체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네. 미스테리한 공간으로 초대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공연 어딘가 반짝은 일단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외모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좀 작은 규모에 그래서 관객들이 참여를 하지만 내가 참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지만 나만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은밀한 참여 방식을 실험해보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기획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아이디어만으로 되게 시작을 했는데요. 작품도 제가 쓰게 되고 또 형식적인 것도 이것저것 실험하게 되고 이제 상상극쟁이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도 얻어가면서 이렇게 살을 풀려서 지금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몸이 소중하다는 거네요. 화이팅! 오늘 공연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 또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슬프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감 없이 공연에서 저희가 은밀하게 은밀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미있게 즐겨주세요.